친구들이 내 폰 똥폰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우와, 이 핸드폰 너무 좋다. 나한테 왜 돈만 먹고 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라수.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들을 갖고 싶단 말이야. 국내 최고의 배우, 교수, 공연기획자가 총출동. 무대를 꿈꾸는 제주의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특급 프로젝트.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한 문화공간에서 열린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마스터 클래스. 무대를 꿈꾸는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 의외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자기의 꿈을 좀 이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꿈을 이제 실현하는데 멘토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어떤 이제 그 절실함을 제가 이제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이제 그 바램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좀 실제 애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제 끝에 이런 이제 행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무료로 마련된 이번 행사의 멘토진은 화려한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뮤지컬 배우 이영미, 뮤지컬계의 연금술사, 음악감독 장소영, 그리고 정상급 배우 남경주 등이 함께했습니다. 제주의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함께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죠. 어떤 제주 종료가 되었는지 먼저 청소년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개인 발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멘토들의 눈빛에 때론 미소가, 때론 날카로움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인 모습을 본 멘토들은 값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음정이 조금 불안하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지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우 꿈을 꿨는데 막상 뭐 도전해보거나 뭐 연기학원을 다니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배우 꿈이 아니기도 했고, 근데 그 제 주변의 친구가 이걸 소개시켜줘서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만 아니면 벌써 도망가서 다른 놈 만나 잘 살 텐데 나한테 왜 돈만 먹고 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라수. 제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어떨까. 너무 감정적인데 치우치지 말고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마 우리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창작 뮤지컬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중에 한 씬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제는 용감했다는 저기 약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제주 사투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섯 명이 한 조가 되어 실제 연기를 배워보는 멘토링 시간. 뮤지컬 두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 멘토와 함께 조별 과제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안 봅니다. 아또리 둘셀. 몰라. 우리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자, 해봐봐. 자, 시작. 아, 도대체 바비는 어디 있어? 또 리틀 셀리는. 약간 화한 애들. 배를 좀 더. 응? 하여간 지금 극박한 거야. 자,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해리. 울어버리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린 죄다 유리 타워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좋아.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엔 우린 죄다 어디로? 유리타운이 아까 얘기했지. 유리타운이 어떤 곳인지 처음 들어본 칭찬이라서 되게 설레고 좋았고요.
그리고 멘토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말해주셔가지고 그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다 잘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더 훌륭한 사람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망하는 멘토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본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될 듯합니다. 진짜 배우를 꿈꾼다면 뭔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주에 있는 동안에 그런 많은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부는 합창 공연을 준비하며 호흡을 맞췄는데요. 함께한 멘토들은 무엇보다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거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가능성을 열어주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런 좀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의 압박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때 지금 이 공간에 와서 오디션을 볼 정도면 나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뮤지컬 무대를 향한 청소년들의 꿈. 그 꿈을 이루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 훗날 멋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를 꿈꾸는 제주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